오늘 신년 첫 주 예배,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며 승승장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 오고 싶은 사람은 안 오셔도 됩니다. 마스크를 쓰시고 한 번 더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새해 되네 복덩이처럼 생기셨습니까? 예, 복덩이처럼 보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주일에 송구 영신 예배를 포함해서 아홉 번의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아, 그리고 3일 동안 쉼 없이 집회를 했고요. 저만 해도 뭐 우리 교육자들까지 합치면 뭐 수만 명, 저만 해도 수천 명을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후회함 없이, 물러섬 없이, 아낌없이 쉼 없는 집회를 했지요. 그렇게 집회를 끝내고 나서 여러분, 제가 스케이트 썰매를 타러 갔습니다. 여러분, 자, 악동소년이 되어서 저수지 한가운데서 송곳의 힘으로 질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추억 생각나시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국가대표 유도선수였던 유성군 장로님도 제가 여러분 탁 다리질을 해갖고 저렇게 넘어뜨렸습니다. 저 보세요. 제가 사정없이 안 넘어고 살짝 봐줬잖아요. 네. 왜 저렇게 우리 유 장로님이 넘어졌느냐? 겁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기술을 걸면 얼음이 깨져서 죽을까 봐서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저에게 넘어져 주신 우리 유성군 장로님, 우리 칭찬의 박수 좀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 우리 이동섭 장로님 모셨는데요. 저 우리 이동섭 장로님께서는 저에게 국기원 원장이신데 명예 7단 태권도. 이동섭 장로님 할렐루야, 꼭 당선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 아시죠? 뭐 야한 영화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가릿 리첼이 쓴 소설을 영화한 것인데 아카데미상을 10개나 받은 유명한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이 책의 문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모진 운명은 그들의 목을 부러뜨릴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을 꺾어놓지는 못했다. 그들은 우는 소리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싸웠다. 이 영화의 명대사가 나옵니다. 여주인공 스칼렛 오하라가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 이렇게 조용히 되새기는 말이 나오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영어 대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또 다른 날이 될 거야. 일본어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분다. 그 일본 사람들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갑자기 바람이 나옵니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나는 우리 한국의 번역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뜰 거야. 동의하시면 아멘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태양이 뜨면 새로운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천체 과학적으로는 동일한 태양이죠. 어제 떴던 해가 똑같고 작년에 떴던 해와 올해 떴던 해가 똑같습니다. 지금 있어 왔던 태양이 내일도 뜨고 앞으로도 계속 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새 태양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나의 희망과 미래를 투사시키는 태양이라면 여러분 다른 태양입니다. 내일에 뜨는 태양은 좀 더 새롭고 좀 더 눈부시고 희망차고 웅장하게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태양이랄지라도 새로운 의미와 가치와 희망이 투사될 때 여러분 전혀 새로운 의미의 내일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024년도의 새 아침은 여러분 2023년도와는 전혀 다른 해가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에 정의로운 태양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동해에 떠오르는 눈부신 햇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검붉은 여명의 하늘을 뚫고 2024년도에 찬란한 태양. 야, 바다는 거친 파도를 일으키며 과거의 어둠과 혼란으로 다시 발목을 잡으려고 하지만 그 어찌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꿈의 잉태를 어떻게 유산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동해에 떠오르는 저 태양처럼 여러분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도의 붉은 노을을 저 서경역의 찬란한 노을을 다시 바라보셨다면 이제 그 노을 뒤에 찬란하게 다시 떠오르는 눈부신 햇살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부신 불굴의 의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새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힘차게 뻗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웅비하고 비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좋은 삶 속에 쏟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정한 태양 중에 태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절대 무한자 사라지지 않는 태양 영원하시는 불굴의 희망의 태양 바로 그분은 정의의 태양이요 희망의 태양이라고 생명의 태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태양은 우리가 뭐 동력 하늘에 똑같은 태양을 의미를 부여하고 희망을 투사하고 뭐 비전을 우리가 가치를 투사하는 이런 종류의 태양이 아닙니다. 영원한 태양이시고 본래의 태양이시고 영생하시는 태양이시고 태양 중에 태양이신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 시대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 형식적인 제사였습니다.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그 율법을 이용해서 성도들의 그 살이나 피나 빨아먹었던 흡혈귀와 같은 제사장들 얼굴에 하나님께서 똥을 발라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말라기 2장 3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실하고 신실한 아내를 버리고 잡족들과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십일조를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어기며 온갖 부조리와 부정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온 사회가 어둡고 병들었습니다. 멍들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부터 3장까지는 계속해서 책망어린 메시지가 계속 그냥 쏟아부어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말라기 4장에 와서 이제 희망의 언어를 내뱉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목에 핏대를 올리며 희망의 언어, 희망의 메시지를 쏟아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여기서 영원하고 참된 의로운 태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고 예표하고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자신이 해요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시편 84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신약 성경을 봐
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해요 태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78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일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자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공의로서 의인을 구원하고 악인을 심판하실 메시아의 이중적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도 태양이셨다. 그런데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태양으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말라기 선지자뿐만 아니라 말라기에 앞서 있었던 다윗 왕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석양을 앞에 두고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유언과 같은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인생의 황혼 앞에서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을 딱 들고서 후손들에게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소개하면서 미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먼저 자신의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귀족이나 황족 출신이 아니라 자 베들레헴의 총구석의 목동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기름부어 주셔서 저 사울왕의 왕관을 빼앗아다가 자신에게 다시 씌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아침에 돋는 해와 같은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하 23장 3절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으며.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으며. 참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침에 돋는 해처럼 눈부신 태양으로 우리에게 빛을 발해주시고 빛을 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돋는 해 얼마나 희망찹니까? 신선합니까? 기나긴 어둠을 물리치고 차 불끈 묶은 솟아오르는 저 희망찬 눈부신 태양, 여러분 정오의 해는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올해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돋는 해에 아침빛과 같은 눈부신 시온의 영광의 아침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란한 새 태양빛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원한 태양이요 은혜의 태양이요 희망의 태양이요 기적의 태양이요 축복의 태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서 태양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태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로 역사하시는가? 첫째로 치료하는 광선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치료하는 광선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자, 여러분 태양빛만 쪼여도 어지간한 병이 다 물러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죄를 불태워버리는 치료의 광선으로 쪼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경전을 봐도 어느 종교의 교주께서도
너의 죄는 네가 담당해야지 어느 누구도 죄를 대신해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주홍 같은 우리의 죄,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도 당신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씻어주신다고. 오늘 본문의 표현을 의하면 바로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의 죄를 불태워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광선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병의 의사로 오셨습니다. 오늘 메디컬 처치 우리 팀들이 다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참 든든하고, 그런데요, 코로나 때 저분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여러분 교회 이미지와 또 국민 복원에 앞장서는 교회로 잘 비춰져서 너무나 감사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쏘여 주시면 여러분 그 어떠한 질병, 우리 안에 있는 백혈병, 암, 독감, 코로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이렇게 지나친 분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검진도 하고, 검진은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당근으로 가라고 그랬죠. 예. 근데 어떤 목사님, 저하고 박사과정을 같이 했던 목사님은 약을 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시험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좀만 걸려도 발가락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좀막이 물러가라. 그러다가 결국 암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참 조지식하고 순진하신 분이죠. 물론 여러분, 주님의 빛이 임하면 암세포, 뭐 방사선 아니라 그 어떠한 치료의 광선보다 절대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건 사실입니다. 물리적인 빛이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의 세바란스 정신과 교수께서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다가 우울증과 빛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울증이 심한 사람에게 햇빛을 쫙 2500루스의 햇빛을 쬐어주었더니 3일 만에 우울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햇빛을 못 쏘게 했더니 또 한 4, 5일 되니까 우울증이 또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감이 오면은 방콕만 하지 마시고 집콕만 하지 마시고 일단 나오세요. 바람도 쐬시고 마스크 쓰시고 목도리 하시고 햇빛도 쬐어보세요. 감정의 순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뭐라 할까요? 이 우리의 마음이 순화가 되어지고 카타르시스가 되어질 것입니다. 햇빛이 이렇게 소중하다면 영원한 태양빛이 우리를 비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료의 광선이 우리를 비치면 먼저 우리 마음의 어두움이 물러가 버리게 됩니다. 뭐 저도 살다 보면은 뭐 감정의 곡선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그 왜 우울증이 그런지 나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항상 좋은데요. 거의 뭐, 예. 뭐 기분 나쁜 영상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화낼 일 있어도 그냥 눈 돌리면 천지가 다 봄인데 그냥. 여러분,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료의 광선, 오늘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어둠이 있습니까? 우울함이 있습니까? 이 치료의 광선으로 다 물러가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건행하세요. 임영웅 씨가 말한 것처럼 건강검진 미리 하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메디컬 팀 잘 수고하시고 검진은 우리 다근에 가서 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재훈 목사님 박수 한번 해드리죠. 지금까지 수고하셨는데. 자, 두 번째, 의로운 해는 외양간을 고쳤습니다. 애양간을 비춰주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애양간, 이건 장수적인 애양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은유적, 함축적인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애양간은 어떤 것입니까? 냄새가 나고 어둠침침하고 칙칙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표현하면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곳입니다. 상처와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마음, 이곳에 의로운 태양빛이 비춰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빛이 오늘 우리 마음에 먼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자계에 가득가득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세대교회에 이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합니다. 내 영혼에 세 번째로 송아지를 불러내게 뛰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4장 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시골에서 송아지를 키워보셨습니까? 이 송아지가 말이죠, 겨울에는 탁 외양간에 갇혀있다가 봄이 되면 엄마 송아지가 쟁기질을 하고 아가 송아지는 아재낭에 피는 그 봄역을 막 뛰어다니면서 끙충끙충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지 않는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참 푸른 초원 위에 앞발로 뛰고 뒷발로 뛰면서 목울은디 몇 주와 매하는 이 송아지의 즐거움, 이 기쁨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기쁨, 성전의 쾌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치유와 승리와 감격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누려보셨습니까? 이 기쁨을, 이 감격을 얼마나 누려보셨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 오늘 신년에 이런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주님께 주시는 참 자유와 감격과 기쁨을 누려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아재랑이 피어오르는 저 봄날에 너무나 좋아서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어린 송아지처럼 말입니다. 주여, 새해에는 이런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걱정 의심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저는 이 간증을 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21살 나이, 여러분 미국 나이로는 20살입니다. 광주신학교 대학부 2학년 때, 야 화순 능주에 있는 백암리의 교회를 세우러 갔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지, 저는 그때부터 안티크리스찬의 파워를 제가 느낀 사람입니다. 팍 그냥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막 똥을 싸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막 침을 뱉고 가는 사람도 있고 와서 막 멱살을 잡고 막 다 차인벨 줄을 끊어버리고 뭐 온갖 핍박을 다 합니다. 이래도 안 되니까요. 두 동네가 있었는데, 세 동네죠. 한 가운데 동네 스님을 모셔다가 도원정사 저를 다 만들어주신, 그리고 그냥 교회를 망하라고, 교회를 망하라고, 그리고 저 아랫마을에 가는 무당을 모셔다가 그냥 교회를 망하라고, 교회를 망하라고. 여러분 제가 거기에 망할 사람이겠습니까? 두심을 가지고 저는 해를 품을 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는 도저히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를 나가는 사람에게 벌금을 매기고 만약에 그 교회에다가 땅을 팔면은 그 마을에서 살 수 없도록 자치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유정용 장로님의 도움을 받아서 땅을 샀습니다.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땅을 사서 이제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당을 정식으로 지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언제냐? 1984년입니다. 그해 여름,
아마 서울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폭우가 쏟아졌는지 저기 마포구 망원동 일대에는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그 기억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고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남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요. 제가 잘 아는 서울에 사시는 장로님께 장민기 장로님께 옛날에는 DDD 전화라고 막 득득 해가지고 공정전화 100원짜리 넣어가지고 전화했잖아요. 괜찮냐고 했더니 그분은 둔촌동에 사시는데 높은 지대여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래도 우리 정권사님을 모시고 직접 찾아가서 문의를 여쭈었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다가 어찌어찌해서 우리 동네는 이렇고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그럼 예배당을 지으면 얼마나 드냐고 그래서 뭐 한 1,000만 원 정도 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제가 집을 지켰죠. 한 20분 되어서 600만 원을 찾아가지고 현찰로 탁 찾아와가지고 이것 가지고 먼저 공사를 하십시오.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먼저 광주 땅을 사주는데 도와주셨던 우리 유중정 누님을 찾아가서 경쟁심리를 부축하였습니다. 여기 600만 원을 받아왔다고 그랬더니 유정 누님께서 약간 말을 더듬으신 듯 내가 300만 원을 하겠소. 그래가지고 여러분 300만 원을 헌금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 친구 아는 설계사무소를 자기 세무서 사무실로 불러다가 이 사람아 내가 이렇게 아끼는 전도사인데 설계도 하나 그려주소. 그분이 여러분 설계도를 또 공짜로 그려줬습니다. 여러분 설계도를 받아들고 교회로 왔습니다. 야 참 그때 이제 관공서에 접수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해 10월 초에 기공식을 해서 12월 8일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저게 쉽게 지어진 예배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설계도를 받아들고 제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가 춤을 추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야 세상에 그때 나이가 제가 24살입니다. 하, 제가 이런 동네 예배당을 짓다니요. 근데 어느 날 시내버스를 타고 그냥 무심코 헬라어 단어를 외우고 가는데 노래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테레비를 마귀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테레비 안 봤어요. 저 모르게 우리 배영수 장르가 살짝 보지만 전 테레비 안 봤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들어도 CBS 라디오밖에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시내버스에서 우연히 노래가 들리는 것입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신학교를 가는데 또 노래가 들리는 것입니다. 시내버스에 또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아는 사람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돈을 준다고 했는데 다 손들더라고요. 여러분 제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노래를 듣다 보니까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니까 3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저 기나긴 폭우와 장대비 소낙비 언제 그칠 줄 몰랐지만 야 근데 그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나의 영원한 존재적 그리움이자 그리고 본래적 가치 되시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내가 백암리에 쏟아부었던 많은 날들과 일치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긴장이 되고 스릴이 있고요. 예, 그때 우리 정군사님 고생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참 그때 함께 고락을 했던 성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그분들이 또 제이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제이 아름다운 여름날이 멀리 사라졌다 해도 제이 나의 사랑은 아직도 변함없는 쭉 가는데요. 요즘 이 책을 구하려고 그래도 품절이 됐더라고요. 린치핀이라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예술성을 불어넣어주는 사람. 어제 우리 정원영 집사님 출판기념회에 가서 내가 이 얘기 좀 하려다가 시간상 마이크 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여러분 린치핀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뭐 소통, 가교 다 중요한데 여러분 예술성을 가지고 그 예술성을 전달하는 사람이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설교에도 예술성이 있어야 됩니다. 몸이 건조. 옛날에는 그냥 성은 운반 개념이라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전하는 이런 것이 설교학이었다면 신설교학은 여러분 예술성을 여러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감정노동을 하면서 우리 설교학 교수도 김덕경 교수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세대 내 린치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린치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요. 마침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요 그리고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님이신 변한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변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이야 교회 스토리를 듣고 오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서준사 자네 아직 결혼 안 했다며 자네같이 깡과 기질이 있고 패기가 있다면 우리 광주중앙교회 얼마나 이쁘고 늘씬한 믿음 좋은 자매들이 얼마나 전라도 말로 세버렸는지 알아? 내가 언제 한번 교회 오서 내가 10명 딱 줄 세우든지 알아서 골라 잡아서. 야, 참 그 소리 들으니까 기분 좋더라고. 근데 저는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 정금성 권사님과 배정숙하고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람이라 IBM 이미 버린 몸이요. 저는 한 번도 어느 자매와도 만나서 손잡고 대화를 하고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배정숙 씨에게 전화를 하면은 18, 19, 20 개자녀, 개아들 얼마나 나오고는 죽어도 결혼 안 하겠대요. 훗날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돼가시느냐 그랬더니 스타일이 일단 안 맞대요. 그럼 누가 이상형이냐 그랬더니 장동건이가 이상형이래요. 그래서 언제 장동건을 제가 좀 만나게 해드리려고 지금 맘먹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저의 영원하신 의의 태양, 영원하신 희망의 달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왔습니다. 좋아하나 마나 나는 내 길을 간다. 먼 훗날 보니까 정은걸 작가가 해를 품은 달이라는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해품달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 소설은요 조선시대의 가상왕과 액바디 무녀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이루어지는 사랑으로 만들어 놓은 드라마의 소설입니다. 왕과 무녀가 어떻게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부터도 신분을 말하는 것조차부터도 원양한 행동에서 만났는데 그런데 왕이 그 여자를 만나면서 어쩐지 끌립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월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넌 무엇이냐? 어찌하여 너는 매번 나를 자극하느냐? 나를 이렇게 왜 미치게 만들려는 수작이냐? 가까이 오지 마라. 내게서 멀어지거라. 내게서 나는 그 향에 나를 미치게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합니다. 멀어지지 마라. 내게서 멀어지지도 마라. 이 여인은 이름조차도 가질 수 없는 액바지 무녀였지만 왕을 만나고 나서 월이라는 달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이야기의 주인공은 둘입니다. 해이고 달이죠. 왕은 해고 무녀는 달입니다. 두 사람이 만난 후 왕은 달을 그리는 해가 되고 그 소녀는 해를 품는 달이 되죠. 이 사극 드라마의 대부분은 다 이루어질 수 없는 비슷한 프레임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죠. 왕과 무술이 궁녀와의 사랑, 왕과 어진 화사의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뭐 여러분 이런 멜로디 아마 아가서 강의할 때는 한참 많이 불렀는데요 오늘 모처럼 해보니까 이게 손에 땀이라 잘 안 되더라고요. 이산 드라마에 나오는 휘슬인데요.
합시다. 왜 제가 이런 생쇼를 하느냐. 하나님도 우리에게 월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영원히 흑암 속에서 멸망하고 지옥에 가야 할 우리 같은 존재들. 사실 이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데 오늘 강희철 집사가 좀 1절만 하십시오. 자칫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더 할 수 있는데 하여간 제가 아버지 닮아가지고 잔소리는 많이 해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월이라고 하셨습니다. 소월이요, 정월이요, 박월이요. 야, 송월은 송월타월이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자, 그리하여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뭐요, 해를 품은 달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 하나만 건지고 가도 여러분 정말로 아주 행운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해를 품은 달처럼 우리도 해품 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부족하지만 해를 품은 달로 살아왔어요. 외로웠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달마다 무등산 헐몬수양관에 가서 눈물을 강처럼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마침내 예배당을 지켜 하시고 때가 되니까 저희 집사람께서 꼬랑지를 내려주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이면 결혼해 드릴게요. 이게 기분 나쁘다고 아까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새해에는 해품다를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우리가 악인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라기 4장 3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왜 그렇게 태생적으로 악하게 태어난 사람, 저는 내가 봐도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저. 남을 해코지 본 적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죄인이고 절대적인 죄인입니다. 근데 악인들이 있어요. 의롭지 못해요. 막 거짓말을 치어서 만들어내고 막. 아,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자들도 선한 기자들이 있어야지요. 팩트를 얘기하고 할 수 있으면 좀 좋은 기사. 여러분 좀 사람들을 좀 아껴주는 그런 기사를 써야 되는데 가짜뉴스 아니 나는 여러분 단 한 번도 고려 연방제니 뭐니 그런 얘기를 입에 꺼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좋은 문화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동서화합과 남북평화를 주장하되 안보력과 국방력을 여러분 강력하게 외치는 사람이요. 그런데 무슨 좌파우파 따지고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해를 품은 달의 삶을 살아가고 태양빛이 거룩한 의의 태양빛이 우리를 비추어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악한 환경을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그 모든 존재들이 재와 같이 흘러버릴 것이라고 날려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해에 이런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지난 한 해의 상처와 아픔의 늪에 빠져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꿈을 포기하고 사시겠습니까? 외양간에 갇혀있는 송아지처럼 여전히 어둠과 막힘 속에서 절망하며 사시겠습니까? 새해에는 그 어둡고 답답하고 꽉 막힌 외양간에서 나와 보아는 새로운 희망의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빛으로 여러분 자유함을 받으시고 악을 밟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질병도 치유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함을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당신의 빛을 쐬어 주시옵소서. 저 동녘 안에 눈부신 햇살보다 더 저 영원한 절대적인 당신의 햇빛을 우리의 삶에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찬 약동하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을 밟아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의 기도를 드립니다. 언제나 올 한해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눈부셔서 하나님께 감격에 젖는 노래를 하며 하나님께 희망찬 신호탄을 우리가 울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노래가 거룩한 부메랑이 되고 미아리가 들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감동시키고 진동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위에 나 발부러 사를 드리